그 다음에는 요 표를 풀어보면서 우리 앞에서 봤던 이 몰로, 부피, 질량, 개수 왔다 갔다 하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1번 지금 수소, 요게 수소 분자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수소 그러면요, 이제 분자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게 수소 원자죠. 그래서 그냥 H로만 쓰는 거는 수소 원자라고 알려주고, 그냥 이제 수소 그러면 여러분 분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게 뭐 산소도 그렇고 질소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전부 다 분자 형태로 존재하더라고.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고 볼게요. 자, 수소 1몰에 포함된 분자의 개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소 분자라 그랬죠. 그럼 수소 분자 1몰에 이 수소 분자가 몇 개 있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몰 가지고 또 앞에서 했던 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몰로 뭘 알 수 있나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수 알 수 있어요. 1몰의 개수는 네, 개수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아보가드로수만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몰을 알면 또 뭘 알아요? 우리 질량을 알고, 그 다음에 몰을 알면 기체라면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부피는 네, 부피를 또 알 수 있죠. 그래서 몰수를 알면 요거 세 개를 이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1몰일 때 1몰의 질량은 얼마예요? 네, 몰 질량. 우리 원자량 혹은 분자량을 봤던 그 몰 질량이고, 1몰이라면 개수는 얼마? 무조건 이제 얼마? 아보가드로수. 그러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수가 같으면은 입자수는 다 같아요. 자, 그다음에 기체라면은 기체 부피는 네, 0도씨 1기압이면 22.4리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기억을 하셔서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자를 물어봤어요. 1몰이라 그랬죠. 그래서 분자 1몰이니까 얼마? 네, 아보가드로수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네, 아보가드로수는 6.5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요번에는요, 분자가 아니고 요 수소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수소 분자는요, 몇 개의 수소 원자로 돼 있어요? 네, 두 개의 수소 원자로 돼 있습니다. 한 개의 수소 분자는 두 개의 원자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분자 1몰이라 그랬으니까 분자가 1몰일 때 수소 원자는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2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자의 개수는 2몰에 해당하는 개수는 얼마예요? 네, 2NA. 2 곱하기 네, 6.02 곱하기 23승계, 10의 23승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 1.2 곱하기 10의 네, 24승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나타내면은 개수는 얼마예요? 2몰에 해당하는가? 2NA. 그래서 1.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돼요. 다음 3번 볼게요. 이번에는 CO2 이산화탄소 분자죠. 그래서 CO2 2몰에 포함된 분자의 개수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CO2가 지금 얼마? 2몰 있으니까 얼마? 네, 2NA만큼 있겠죠. 왜 그래요? 1몰에 NA만큼 있으니까. 그죠? 분자가 2몰이니까 지금 분자의 개수도 2NA가 돼요. 그래서 똑같이 얼마? 1.2 곱하기 10의 24승계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4번은요, 요번에는 CO2 2몰에 포함된 원자의 개수입니다. 자, 우리 보세요. CO2는 뭘로 되어 있어요? CO2 한 개는 탄소 한 개랑 그 다음에 산소 두 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합치니까 몇 개? 세 개의 원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가 아니고 CO2 분자 한 개에 지금 원자가 몇 개? 탄소 하나, 산소 두 개 해서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CO2가 1몰이 있다. 분자 1몰이면 원자는 네, 곱하기 3을 해서 3몰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2몰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2몰이면 1몰이면 3몰이고 2몰이면 네, 6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원자는 몇 몰? 네, 6몰이 있는 거예요. 그럼 6몰에 해당하는 입자수는 6NA 되겠죠. NA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래서 그냥 6으로만 적을게요. 6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럼 계산하면 6 곱하기 6은 36이죠. 그래서 36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네, 3.6 곱하기 10의 24승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6NA 3.6 곱하기 10의 24승계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5번 문제 볼까요? 자, 이번에 헬륨이에요. 자, 헬륨은 그냥 헬륨 하나로 분자도 되고 얘는 원자도 돼요. 왜냐면 헬륨이라던가 네온이라던가 이런 애들 혹은 아르곤 이런 애들은 원자 상태로 자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원자도 되고 분자도 되는 애들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개수를 뭘로 바꾸나요?
개수를 몰수로 바꾸네요. 자, 몰수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몇 몰이냐? 자, 해볼게요. 자, 먼저 질량으로 하면은요, 1몰의 질량이 몰질량이랬죠. 그래서 몰질량 분의 실제 질량 이러면 몰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몰의 개수 얼마예요? 6.9 곱하기 12, 23 쓴 게. 그래서 아보가드 수분의 실제 입자의 개수 이렇게 하면 몰수 나오고요. 자, 기체는 부피가, 네, 1몰의 부피가 22.4L죠. 그래서 실제 부피를 22.4로 나눠주면 이제 몰수가 나오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개수가 얼마래요? 네, 이게 아보가드로 수죠? 네, NA만큼 나왔대요. 그럼 몇 몰이에요? 네, 1몰이겠죠. 그래서 정답 1몰이에요. 자, 6번 볼게요. 수소 분자 개수가 이번에는 3.01 곱하기 12, 23 쓴 개랍니다. 자, 요거는 보세요. 우리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우리 6.02 곱하기 12, 23 쓴 게 요게 이제 요 개수만큼 있으면 1몰이잖아요. 그래서 1몰의 개수를 뭘로? 3.01 곱하기 12, 23 쓴 게 실제 개수로 나눴더니 몇 몰? 네, 0.5몰이 되겠네요. 그래서 분자가 0.5몰이에요. 요번에는요, 수소 분자 개수가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몇 몰 있는 거예요? 네, 0.5몰계의 수소 분자가 있는데 요번에는 수소 원자가 몇 몰이냐 그랬습니다. 자,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수소 분자는 원자로 바꾸면 수소 원자 두 개로 돼 있는 거죠. 지금 수소 분자가 0.5몰이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네, 수소 원자는 네, 1몰이 되겠네요. 그래서 1몰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8번 NaOH 1몰로 수용액을 만들었대요. 이때 수용액 중에 이온은 총 몇 몰인가 그랬습니다. 자, NaOH는요 물 속에 넣어주면 쪼개져요. 그래서 이온이 되죠. 어떻게 되나요?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쪼개져요. 그래서 얘를 1몰을 넣어주면 1대 1대 1이니까 Na 플러스도 1몰 나오고 OH 마이너스도 1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두 개 이온 합쳤더니 1몰 넣어줬더니 얼마 나와요? 네, 합쳐서 2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총 2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뭘로 바꿨어요? 우리 지금 개수를 가지고 몰수로 지금 변형을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볼까요? 자, 요번에도 지금 MgCl2를 가지고 뭘 만든대요? 1몰로 수용액을 만들었는데 이때 역시 이온이 총 몇 몰이냐 그랬네요. 자, MgCl2는요 물 속에 들어가면 역시 이온으로 쪼개지는데 양이온 Mg 플러스랑 E 플러스랑 음이온 ECl 마이너스로 쪼개져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개 1몰 넣어주면은 합쳐서 몇 개? 한 개에 두 개 더하니까 세 개가 되죠. 그래서 한 개를 넣어주면 세 개로 쪼개지고 1몰계를 넣어주면 3몰이 되겠대요. 그래서 3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 NaCl 1몰로 수용액을 만들었다. 이때 이온은 총 몇 몰이니까 똑같죠? NaCl 그럼 어떻게 쪼개지는지만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밑에다 해볼까요? NaCl은 어떻게 쪼개져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쪼개져요. 한 개 들어가서 두 개로 쪼개지죠. 그래서 1몰계 들어가면 네, 2몰이 되겠네요. 총 이온은. 그 다음에 11번 수소 1몰의 질량은 얼마인가 그랬다. 이번에는 몰수를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질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소 원자 1몰인데 우리 수소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얼마예요? 네, 수소 원자가 1이니까 그걸 곱하기 2하니까 2g 퍼 몰 돼요. 몰 질량이 1몰에 2g이에요. 그래서 1몰이니까 2g을 곱해주면 네, 질량은 네, 1몰의 질량은 2g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CO2 2몰의 질량 얼마냐 그랬어요. 자, CO2는 분자량이 얼마예요? 자, 탄소 12, 산소가 16, 그게 두 개 있죠. 그래서 몰 질량이 얼마 나와요? CO2는 네, 44가 나와요. 그러니까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네, 44g이죠. 그러면 2몰이니까 2몰의 분자량 44를 곱해주면 88g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뭐 연습한 거예요? 이번에는 몰수를 알고 질량으로 또 가는 거. 요거를 또 연습을 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 13번 볼까요? 요번에도 지금 질량을 요번에는 몰수로 바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 몰수를 질량으로, 질량을 몰수로, 뭐 개수를 몰수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뭐예요? 1몰에 해당하는 질량과 개수와 그 다음에 부피를 알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는 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도 일일이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연습을 여러분 연습하시라고. 자, H2O에 물이죠. 36g은 몇 몰인가 그랬어요. 자, 그럼 질량을 몰수로 바꾸니까 우리 뭘 알아야 돼요? 네, 1몰에 해당하는 질량, 몰 질량 알아야 되죠. 자, 물의 몰 질량. 자, 그 수소가 두 개 있고 그다음에 산소가 한 개 있으니까 얼마예요? 18이에요. 자, 그러면은 36g이 있는데 우리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18g이니까 계산하면 네, 2몰이 되는 겁니다. 자, NaOH는 1몰에 해당하는 질량 얼마예요? 자, 분자량 계산하면 자, 나트륨이 23, 그 다음에 산소 16, 수소 1이죠. 그래서 얼마? 1몰이 40g이에요. 그러면 40g 있네요. 그럼 몇 몰 있는 거예요? 1몰 있는 거예요. 자, 5번 볼게요. 15번 볼게요. 수소가 4g 들어있대요. 자, 그러면 이때 들어있는 수소 분자가 몇 몰인가 그랬어요. 질량을 몰수로 바꾸는 거죠. 자, 수소는요, 지금 질량이 4g인데, 우리 1몰에 해당하는 질량 얼마인가요? 몰 질량이. 자, 수소 1 곱하기 2 하니까 2죠. 그래서 요 2로 나눴더니, 얼마가 돼요? 네, 2몰 됩니다. 16번 CO2 22g에 들어있는 CO2는 몇 몰인가 그랬어요. 자, 우리 아까 CO2 조금 전에 분자량 계산했잖아요. 얼마 나왔어요? 44 나왔죠? 그래서 우리 1몰에 해당하는 질량 44분의 실제 질량 했더니 몰수가 나와요. 얼마예요? 0.5몰이죠. 그래서 우리 몰수는 이렇게 몰질량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분의 질량, 1몰에 해당하는 개수분의 개수, 1몰에 해당하는 부피분의 부피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구해주시면 됩니다. 17번 또 볼게요. 이번에는 질량의 수소 원자가 몇 몰이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로 못 가요. 먼저 이 수소 분자 4g이 몇 분자 몇 몰인지부터 볼게요. 분자 몇 몰이에요? 4g이. 우리 조금 전에 이 15번에서 했잖아요. 2몰이에요. 그러니까 수소 4g은 수소 분자가 2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소 분자 한 개는 수소 원자 두 개죠. 그러면은 수소 분자가 2몰이면 수소 원자는 2를 곱해서 4몰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4몰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다음 18번 CO2 22g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했죠. CO2 22g이 CO2 몇 몰? 네, 0.5몰. 아, CO2 0.5몰이네요. 자, 그때 산소 원자가 또 여기 들어있는 산소 원자가 몇 몰이냐 그랬습니다. 자, CO2에서 산소는 얼마 들어있어요? 원자 두 개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0.5몰 있으면 1대 2니까 산소는 곱하기 2를 해서 1몰의 산소 원자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1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요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조금 익숙하시게 연습을 하시면은요, 이제 나중에 본강의 가셔서도 여러분 큰 이제 문제 없이 이제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정말로 여러분이 수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